아니, 미숙 씨, 잠깐만요. 전세 아파트가 어때서요? 아니, 요즘 깡통 아파트 그 집값 뚝뚝 떨어져가지고 똥값 된 지가 언젠데 누가 요즘 그렇게 삽니까? 그리고 다 신혼 초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솔직하게 말해보세요. 접니까? 아니면은 아파트입니까? 아이씨. 아, 미숙 씨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. 저 일하는 중이니까 지금. 예, 다시 통화하시죠. 예. 잠시만요. 사랑합니다. 예. 야, 이 병신 새끼들아. 아, 씨, 통화 중이잖아, 지금. 답답하시죠? 이거 통화 내용 다 엿들으셨어? 나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는데 그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. 나 전세, 어? 나는 진짜 TV 큰 거 이렇게 걸어놓고 싶거든. 잘 들으세요. 요즘 한국 사회 진짜 심각합니다. 에? 저출산, 고물가, 그리고 막 노동시간 점점 길어지는데 자살률은 또 최고야. 이걸 바로 M4 시대라고 하죠. 연애, 출산, 뭐 결혼 이런 걸 다 그냥 포기한다고. 근데 내가 결혼을 합니다. 너무 기특하죠. 그럼 방해는 하지 말아셔야지. 자식까지 있는 선배 어른님께서. 아, 그 자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따님 서류가 저기 있죠. 아직까지. 이번 보름까지 우리 선배님께서 준비를 못하시면 우리 따님이랑 영원히 굿바이. 똑똑한 분이시니까 얼추 이해하시겠지? 아예 반가 반가 좋은 캡탄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